네, 주희 씨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네. 누가 가장 좋아요? 아, 저는 요즘 워너원의 강다혜 씨 너무 좋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그분. 아, 그분이요? 그 방송 프로에서, 오디션 프로에서 1등 하신 분이요. 요즘에 이제 핫한 아이돌 그 멤버 중에 한 분인데 요즘에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아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약간 열애설이나 이런 맞아. 이 보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주희 씨가 소속사 있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지금 스케줄이 이거밖에 없어. 2주 동안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방송을 애타기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이버에 한 번씩 제 이름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네이버 1위 만들어 주시고요. 주희 씨 너무 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주희 씨만큼이나 연예인급 미모를 가진 미모의 여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모의 여기자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약간... 기자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야 이분들은 상위 클래스. 안에 들어가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저랑 약간 미모. 비슷한 레벨의 미모를 가지고 계시겠다. 약간 견제를 좀 해할게요. 네. 갖다 대지 마라. 그러면 디스하지 마라. 아끼는 후배들이다. 그분들 한번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하던 연예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낙규의 천하 무명정. 아니 양 기자님이 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유난히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싱글벙글. 어젯밤부터 사실 좋았어요. 네. 이유가 뭐죠? 제가 기자 생활을 네. 10년 넘게 하면서 여기자분들을, 동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상위 클래스 3% 안에 들어가는 미인분. 자, 그럼 그 미인분, 미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경제 김희연 기자님 오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래 지냈잖아. 한 20년 이상 지내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 한 1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결혼을 하더라도 한 6개월, 1년 정도. 그거 딱 넘어가면. 아직 3년이 넘지 않아서. 아, 넘어가 보다. 1년 이상 넘어가면 동료. 제 친구. 아직은 아닌 걸로. 민영 기자분 맞으시네요. 사실 민영이라고 해서 약간 긴가민가했는데 실물로 뵈니까 민영 맞으시네요. 네. 아 근데 아까 그 저는 상위 클래스 3%라고 했는데 네. 그 최정아 기자님께서 네. 새 걸로 오셨더라고요. 진짜. 아 너무 예뻤죠. 아, 새 걸로 왔고 다른 분이죠. 새 걸로 왔는데 도 너보다 나은 거야. 역시 새 걸로. 그리고 일단 오늘 방송은 내가 약간 이렇게 등지더라도 이해를 해줘. 아저 완전 참을시잖아요. 저 3년째인데. 아 됐어. 오늘 여기 이거 지워버리죠. 여기 두 명 올려. 좋아. 분위기 좋아. 여자분과 남자 하나. 오늘 기분 진짜.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게스트 분들이 왔을 때 좋아했던 이유가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분야예요. 연애, 연애부, 연예인들, 연애명사 뭐 이쪽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쪽 연애부 기자분께서 한 이야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연예인 이야기 단독 나오고 네. 제가 또 연예인이잖아요. 네. 무명 연예인이거든요. 스케줄 오늘 진짜 하나야. 소속사를 있는데 매니저도 없어. 이제 안 와. 처음에 우리 1위 찍을 때만 해도 네. 왔었어요. 매니저랑 문자인도 오시고 프로듀서 따로 오시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그 2위하고 혼자 오는 방송이다. 그럼 뭐 했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집에 있다 왔다 그러고 네. 아, 너무 바빠요. 되게 바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많아요. 독서도 좀 해야 되고 교회 가고 네. 유명 관리하고 네. 학파하고 그래서 기자분들 연예 기자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되게 잘 이렇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 잘 보여야 돼. 하는 생각이 그리고 연예인 친구는 카톡이 제일 빨리 와.
뭐 한 번만 보내면 2분 내로 답장 와. 항상 맨날 레이블 제일 거세요. 제 기사 너무 좋아. 맞나 맞나 순아 나 미안하다. 네 우리 꼭 인터뷰해요. 초미 관심이죠. 또 요즘 연예병사 폐지된 제도 학인데 연예병사분들이 연예인들이 또 입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우리 국방부는 아니지만 내무부 소속 갔다가 예 뭐 한 대 맞고 그래서 네. 원상 복귀 되신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런 분들도 얘기도 해보고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국방 임무를 하겠다고 입대를 했는데 그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톡 털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네티즌들이 싫어하는 연예병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 긴밀하게 한번 나눠봐요. 연예병사라는 게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쵸? 네. 예전에 그 상추. 아 그분? 네 배추도 아니고 상추. 아, 네. 상추, 상추 분이 뭐 하셨던 분이에요? 그 마이티 마우스라는 남성 듀오였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 보컬이 들어오고 남자 두 분이 랩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추, 상추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음원을 내면 음원을 내는 상추 다 1위 하고 성공은 있던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아마 아 하는 노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하고 모르면 어떡해요? 아 그런 아, 세대 차이? 저희 세대는 알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고를 치면서 그때 국방홍보원장께서 대책을 세워요. 대책을 세우는데 야 폐지해버리겠다. 야 연예병사 다 나가. 이런 거 없어 이제 우리. 그때 어디 방 가가지고 그쵸? 그렇죠. 엄마 받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피곤했어. 그분이 한동안 방송에 안 나오셔서 뭐하고 지내시나 궁금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 클럽에서 클럽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아 미국에 클럽? 클럽?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공부할 수 없잖아. 놀 수도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 연예병사를 폐지하면서 연예인들이 이제 안 와. 근데 사실 제가 국방부를 한 10년 정도 출입을 하면서 연예인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보셨어요? 양동근 씨. 양동근 씨. 골목길. 골목길. 내가 봤는데 한 번 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국방부 안에서 후드티 입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대령으로 착용하거나 군복을 입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싹 지나갔는데 아, 딱 보이는 거야. 그냥 명함을 줬지. 아시아의 연예인입니다. 네, 그냥 가버리더라고. 딴 데로. 그때 양동근 씨를 처음 보고 연예병사. 한 번도 못 봤어요. 연예병사가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아예 못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연예병사가 많은 분들이 들어왔었죠. 그때 엄청 정말. 많이 들어왔었죠. 네. 사실 이 연예병사라는 게 16년 동안 무려 12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96년도에 도입되고 그 전에는 육군 뭐 해병대에서 문성대라는 이름으로 연예병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이름으로 있었고 사실 이들이 했었던 일이 잘 알려진 대로 뭐 위문 공연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MC도 보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뮤지컬도 했었고요. 네.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또 국군 방송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사실 연예병사 폐지가 되면서 이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병사들 중에 좀 끼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를 하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이제 돈을 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체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끼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보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투병과인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 특기로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연예병사. 국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반대적인 생각이 이 연예병사가 없어지면서 국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뭐 포스터 촬영을 한번 해줘라 아니면 단편 뭐 영화를 찍는 데 한번 출연해줘라 기획사 허락을 돈이 왔다 갔다 시작을 하고 왜 저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공무는 아니지만 공무병들은 아니지만 외부 사람들을 자꾸 쓰기라 하니까 국방인사를 자꾸 쓰고 있어요. 얘네 연예병대 있을 때는 무조건 불러가지고 다 해. 정말 그런 거였거든. 사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연예병사 폐지됐을 때까지만 해도 한 15명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이 핫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 상추 그리고 세븐이었지만 이분들 말고도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이름까지 언급되면 좀 곤란하다 했었던 분들 예를 들면 이석훈 씨, 김무열 씨, 뭐
케이지언 강창모 씨. 강창모 씨. 강창모 씨. 그리고 정준일 씨, 이트, 뭐 이준혁 씨 등 한 15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다. 모르신다고요? 참 유명한데. 아무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분들이 아 우리 좀 언급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이름을 얘기한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한 이 15명이 남아있는 그 와중에 징계를 8명이 받았거든요.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절반 이상이 뭐 휴가를 제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어쨌든 군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휴대전화 반입. 헐.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공연 후에, 그러니까 춘천에서 공연을 하고 무단이탈을 했었대요. 숙소에서 무단이탈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해진 그 시간 안 밖에 이제 뭐 새벽이라던가 뭐 이런 시간에 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나가서 뭐 밥을 먹었다던가 술을 먹었다던가 이런 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연애병사라는 이 이름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근무지 이탈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연애병사는 얼마나 그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맞아. 그렇죠. 일반 병사는 난 너무 무서워요. 좌절감. 이쪽으로 헤븐. 근데 제가 이 이탈 문제에 대해서 그 옛날에 연예인 지금은 뭐 한창 한류스타가 됐고 워낙 유명한 가수분인데 네. 이분 연애병사로 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군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나 안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안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군대 국방 홍보원장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아, 그 이등병이 이등병 내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안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탑스타예요? 우리나라 내가 알 정도면 아까 얘기하셨던 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전 이분 이름을 알아. 아 약간 옛날 분이시죠? 아니야 진짜 이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타보타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원장한테 가가지고 아 내 안무실을 만들어주면 내가 안무를 하겠다 아니면 나 못한다. 그러니까 대령분이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 야 우리 부대 홍보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네가 출연했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를 건넸대.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이등병이야. 어머 뭐야? 그럼 대령이 경진 거야. 갑이네요 진짜? 뭐야 이런 거지. 대령이면 한참 높은 게. 그 정도면 찬주 사령관님보다 더 높으실 정도 아니세요? 그 정도라면? 아니 찬주 사령관님 뭐. 아 그래요? 별이 4개잖아. 우리나라 군 중에 별 4개는 7명, 8명이래. 아 진짜 찬주 오빠는 각종이 많아. 그 이분 같은 대령분들이면 그래도 무시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워낙 탑이었으니까 밖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와가지고 야 와가지고 우리 부대 홍보 영상 한 번만 찍자. 언제한테 다 얘기했어. 부탁이니까 명령입니다. 어머 와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연기장가? 자기니까 그분은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원래 이렇게 시스템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분 아니에요 이분? 대라고 이 사람? 어 이분인데? 얘가 근데 아 왠지 얘야? 네아 네. 예. 와. 미쳤네. 이렇게 익명성이 가능한가요? 그럼 하나 풀어도 되나요? 아 하나 풀어.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제가 진짜로 가끔 아 이 사람이 너무 포장이 돼 있다 너무 지나치게 포장이 돼 있다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두 개인데 공동구에 대한 일화인데 하나는 굉장히 남자답고 막 진중하고 막 헬스장 입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뭐 말도 되게 안 해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러면서 되게 무거운 사람인데 이 사람 군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들 마찬가지로 끌려가네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 사람은 막 나 잘할 수 있다고 너 뭐 저를 믿고 뭐 나라가 나를 부르는데 왜 안 가냐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알고 보니까 훈련이 있고 이럴 때마다 나 몸이 너무 나 너무 막 요즘 힘들고 우울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어 울었어. 울었어. 그래서 훈련자가 너무 울어가지고 지진이 아니고 너무 울어서 막 그 부대에서도 아 얘는 좀 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도 나이가 대부분 그때쯤 되면 30살 안
사람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 실력 출신만 내가 아는 게 뭐 몇십 개인데 근데 이 사람이 휴가에 나와서 휴가에 나오면 제가 아는 오빠랑 아 그러면 네가 아는, 아는 오빠면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제가 아는 오빠랑 이제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빠가 어 정아야 나 지금 걔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오늘 시간 돼? 어 정아야 안 돼 나 오늘 걔가 불러서 걔랑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 것 같아 어 그래 알았어 잘 마시고 들어가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걔가 너무 진상이다 이러고 왜? 이러니까 그 남자가 휴가에 나왔는데 너무 이제 남자들끼리 비싸비싸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예쁜 언니들이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막 남자들이란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언니들이 이제 토킹할 수 있고 막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돈 많잖아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간 거야 그 비싼 데를 와. 이 친구들 돈도 없네 그냥 아직 막 직장을 못 구한 친구도 있었고 막 좀 즐겁 자체가 좀 불안정한 친구도 있었는데 굳이 자기가 끌고 가놓고는 엠빵하죠 어머 엠빵? 정문호 엠빵 기자님께서 엠빵 돈 이만큼 나왔는데 엠빵하죠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집을 데리고 와놓고 심지어 우리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까지 엠빵이면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왜냐면 금액이 꽤 크게 나왔어 금액이 딱 100단위, 인당 100단위 이렇게 인당? 그거 어딜 가려 그게 인당 100단위가 나와 난 여자를 안 봤는데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런데 안 봤나?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그 배우를 보면 아이고 저 찌질이 이런 생각이 아, 진짜 찌질이네요 말 그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너무 궁금한데 혹시 약간 눈물이 많았다라는 예를 들어 슈퍼맨트 약간 멘트 다음번에 다음에 불러주시면 근데 이분들도 편하지는 않는 게 기획사 있을 때는 사실상 이게 그렇죠. 들어오잖아 네. 근데 군은 그게 없잖아 근데 땡큐로 정말 좋아 지방부터 2박 3일 동안 막 계속 수리고 아 공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옹호할 생각도 없고 나도 뭐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스케줄 보면 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어쨌든 연습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오버하는 게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연예병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즘은 경찰을 많이 가요 맞아요 경찰에는 연예인 구단이 아직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좀 난 개인적으로는 뭐 국방부 출입기자다 보니까 야 좀 이렇게 국방부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는 사람들 누구 있죠? 그 슈퍼주니어 동희 씨도 그죠? 네 최시원 씨 있고 최강창민 최강창민 씨 있고 그리고 최강창민 있어요 아 진짜 모르시죠? 야 천하무적은 알아도 최강창민은 모르겠다 어? 네 글자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경찰 홍보단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호루라기 연극단이었잖아요 그때 뭐 이재훈 씨라든가 사실 제일 좀 유명해진 게 조승우 씨 와~ 이런 분들이 가서 아 이쪽에도 이제 연예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게 좀 알려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기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아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더 이상 뽑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협의 협시가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대중이 이거 연예인 가가지고 또 연예병사처럼 또 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왜 얘만 편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올까봐 내년 1월부터는 뽑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 의도치 않게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못 간 사람이 2AM에 임수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법 떨어지고 떨어졌죠 그런 경우 많긴 해요 이제는 진짜 그렇죠 그 경찰 홍보단 쪽에서 이제 사례를 찾아봤어요. 또 되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하신 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A군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니셜 토크 갑니다. 자, 경찰 홍보단. 네. 이 A군이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군대를 가면은 이제 돈을 계속 들어오다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욕심이 많은 예의군이 건물을 사러 돌아다녀요. 입대를 하고 나서도 군 생활, 나름 군 생활인데 조금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돈을 좀 벌겠다고 이제 해서
한창 뜰 때, 성수동이 한창 뜰 때 거기에 건물을 하나 한 채 샀어요. 근데 군복무 기간에? 그렇죠. 근데 하루 날이 갈수록 그 건물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돈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또 욕심을 버리지 않고 네. 또 욕심이 있는 거죠. 돈 욕심이 네. 있던 거죠. 그래서 가게를 또 차렸어요. 가게를? 가게를 차렸는데 또 거기가 또 대박이 났어요. 임금 기자 얘기할 때는 저기 취임새 좀 듣지 말래? 신경 쓰니까. 너무 찬발 아니야? 그래서요. 이 정도면 아, 자꾸 거슬려 옆에서. 신발주세요. 야, 임금 기자들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되게 예쁜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연예인인데 가게까지 하고 군대 갔는데 그래서 또 유명은 가족 이름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자, A군. 이거는 하나만 좋은 거야. 누구시죠? 뭐 엄청 좋았어. A군. A군. 아 근데 이게 유명이 안 나오네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로 안 빠지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뭐 이렇게 정정당당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육군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입대도 빨리 하고 뭐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승호 오빠. 네. 너무 좋아. 친구 오빠. 친구 오빠. 승호 오빠. 그런 오빠들이. 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유승호 오빠 잘생기면 오빠지 뭐. 그런 분들 교회 오빠도 되고 유승호 오빠. 우리 오빠 다 우리 오빠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뭔가 입대를 빨리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미지 메이킹도 좀 더 늦지 않나라는. 맞아요. 연예병사 중에 아 이분은 정말 괜찮더라라. 맞아. 모범 연예병사. 이름 내가 그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아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클릭. 클릭 클릭 오종혁 해병대 가신 해병대 가신 분. 야 이분이 그 제대를 해야 하는데 해병대 그 부대가 특별훈련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제대를 하고 애들 훈련을 받는 거였는데 제대를 이 훈련을 같이 했어. 와 너무 멋있다 남자다. 그리고 훈련을 연기 제대를 연기를 했어요. 그 훈련을 다 받고 제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네티즌들 사이에 그걸 얻었잖아요. 그게 뭐야? 까임 방지법. 일부러 힘든 해병대에 들어간 거 플러스 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아, 이 사람은 뭐 좀 잘못해도 까만 거 써주자.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제대하고 나서 장기 법칙이라는 맞아요. 근데 이때 살짝 논란이 있었던 게 그 담배 논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래도 까만 거 한번 쓰자. 그때 취득했었던 얻었었던 까만 거 한번 써주자.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상쇄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진짜. 까만 거. 이렇게 뭔가 모범적인. 내가 까만 거 하나 줄게. 저요? 됐어요. 너무 솔직하다. 놀란데? 야 우리 이분 모시고 두 분 더 두 분 좀 들어가자. 괜찮습니다. 이거 풀어주려면 두 분도 깨달고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정아 기자님이나 희루 기자님 모시고 2회분 더 찍는 걸로. 저는 괜찮아요. 아 지금 오지 마. 지금 아직 기대되는 그 연예병사는 아니지만 기대되는 그 군인? 연예인 군인 좀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얘기해요. 막내 교육이. 전 최근에 강한혜 씨 인터뷰. 너무 좋아요 그분. 미담 완전. 이분은 자판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군대에서 잘할 거예요.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 강하늘이라는 잠깐 잠깐 아 저 강하늘. 강하늘. 이번에 그 반전. 반전 이번에 영화 상경차에 등장하는 맞아. 이제 그 분인데 그 호가 있어요. 미담이라는 호가 있어요. 하도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미담 강하늘 선생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터뷰를 하면 발라요. 바르고 그래 보여요. 딱 봐도 뭘 발라? 바르다고 사람이 바르다고. 바르다. 바르다. 아주 정도를 뭘 바른다고? 바를 정. 뭘 발라지고? 그리고 이분이랑 최근에 이제 영화 청년경찰을 찍었던 김주환 감독님 인터뷰를 했는데 김주환 감독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하늘 씨가 굉장히 유들유들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죠?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좀 보호문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후배들한테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게 딱 잡혀 있는 그런 상남자네 그런 굉장히 상남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배들이나 이제 윗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딱 이렇게 잘 못 쓰는 것처럼 후배들한테도 그런 걸 좀 이제 잘 너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마 군대를 가면 정말로 좀 그 체계 안에서 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하늘 씨가 군대에 가서도 좀 미담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군대에서 또 어떤 미담이 쏟아져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배우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워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군대를 확실히 갔다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의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 집단의 밑바닥부터 가장 이제 장병, 그 병장이 됐을 때 그 마인드까지 모두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연기를 하는 그 감정의 스펙트럼도 확실히 좀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거나 좀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데 좀 더 용이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군 입대를 해도 연예인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 이미지 메이크 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면 자기가 아까 뭐 무슨 거? 까방권? 까방권. 네,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득템. 그거 좀 더 활용을 해서 군복무를 좀 착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마케팅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예인들한테. 아, 혹시나 막 연예인들 중에 군대 안 가려고 또 이렇게 뒤에서 헛짓하시는 분 아직도 있나요? 조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예전에는 그런 뭐 방법들이 좀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죠. 커피를 이렇게 해서 뭐 발열끈을 끼워주고 이기를 빼신 분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진짜 할거 뭐 너무 많아. 그거 있었어요. 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안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거기에 이제 후폭풍이 너무 강하다라는 걸 좀 이제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은 서인국 씨 같은 경우도 일단 나는 군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뭐 군대 들어오기 좀 몸기가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이제 뭐 국방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맞아, 해야. 맞아. 그리고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해. 유아인 씨는요 어이가 없네 이분이고요. 서인국 씨는 응답하라에 나오셨던 분. 이거는 더 설명을 해서 자유하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아직 이제 논란이 현재 진행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기는 한데 좀 이제는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는 분들이 확실히 줄었어요. 오늘 하여튼 뭐 그 스타분들의 이야기로 좀 많이 채워봤는데요. 왜요? 야, 저는 근데 스타분들이라고 하는데 왜 난 모를까요? 그래서 들었고 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저는 이 천하무적 처음 만들 때 한번 회의하실 때 그때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만들 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 저 새끼 알아서 했지 뭐. 솔직하시다. 네. 아, 근데 1회 보고 이거 되겠다 했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회사, 우리 회사 들어오니까 저 사람 되는 거야. 아, 오늘 그리고 또 팟캐스트 첫 데뷔인데 아, 데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못한 부분이 조사는 많이 해왔어요. 근데 말... 정말 네. 약간...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걸로 해요?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주희 씨 바쁠 때 다시 한번 대타로! 대타로 네. 네,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또 더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 우리 제일 이쁜 정아기잖아요. 저 일단 두 가지에 놀랐는데 아마 여기 방청을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대본대로 안 하는 거. 대본은 그냥 대본이니까. 이건 대본을 왜 줬나? 진짜. 어차피 그냥 아는 거대로 얘기해야 돼. 대본 정말 대본대로 안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양나크 선배가 신동엽 씨한테 한 3, 4년 동안 이제 진짜. 그 진행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하시네요. 진짜 깜짝 놀라운. 그래서 또 양낙규의 천하무적 아니 내 라인이야 내 라인. 아 진짜 우리 단톡방 만들자. 아 제 라인 좀... 그만하자고. 그만하고 마무리하고. 이사님이랑 저기 저번 주에 나오셨다. 걱정하시라.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줬는데요. 우리 최종화 기자님 그리고 김희경 기자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다음에 또!
저희가 나중에 그 오프닝 인사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할 거니까 약간 코너 속의 코너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공개 방송도 하거든요. 공개 방송. 그 박진기 때문에 공개 방송. 그때 또 특별 출연해주시면 너무 재밌겠다. 와. 진짜. 피디님 얼굴 찌그러졌어. 야, 제가 왜 사고를 치냐? 왜 판벌리냐, 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예, 일단 공개 방송 하는 걸로. 너. 그래서 그때 네, 게스트로. 네, 좋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로 해서 연예인. 재밌는 연애 어떤 스캔들이나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다시 또 예 그때 네. 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혜 씨 네. 매일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오늘 연예인 명사 연애 명사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예인 이야기 하니까 또 공감돼 형사님. 네. 분명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지 않으셨을까. 저 보셨잖아요. 저 되게 오늘 재밌어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나는 재미 하나도 없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여기서 나온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2명 알아듣겠다. 너무 모르시긴 했어. 공부하시면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슬픈 것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워너원, 우리 강단이 이런 어린 친구들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아서 와라. 와라. 바로 내가 간다. 사단 찾아간다. 군대 보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네요. 누나의 마음으로. 네. 뭐 어쨌든 군대는 다녀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저희가 방위산업부터 연애병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